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거시고요. 자, 주차 브레이크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그리고 기어는 N까지만 넣으십시오. N까지만. 왜냐면 바로 출발을 못하기 때문에 왼쪽에 차오르고 봐야 되니까. 그리고 안전 확인되면 기어 넣고 출발. 자, 5m 가면 깜빡이 끄시고요. 바로 키지 말고 3초 뒤에 키세요. 네, 다시 좌측 깜빡이 키고 300m 유턴. 자, 왼쪽 보시고 30m 진행했으면 진로 변경. 이때 횡단보도에서 진로 변경 하시면 안 돼요. 사람 없죠? 깜빡이 껐다가, 네, 여기 지나면서 다시 깜빡이 킬게요. 자, 좌측 깜빡이 키고, 자, 좌회전 시 보행 수준 유턴.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자, 신호 바뀌었습니다. 자, 앞에서 정지. 중립 넣으시고요. 보행신호 때 갈 수 있습니다. 왼쪽 차가 오른쪽으로 직진할 때, 그때 아마 보행신호 들어올 거예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빨간불입니다. 그렇다고 신호 보려고 또 앞에까지 가서 주황선 밟고 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실격되니까. 자, 이제 보행신호 들어왔네요. 기어 놓고 핸들 다 돌리고 출발. 자, 이제 들어오는 차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출발.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자, 여기는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횡단보도 사람 없죠? 없으면 진행 가능. 150 우측 깜빡이.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멈추면 중립. 자, 빨간불에 우회전할 때 어떻게 한다? 앞차 따라가지 마시고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했다가 우회전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 오른쪽에 초록불 들어오면, 저쪽에 초록불 들어오죠, 그죠? 횡단보도 우측에. 자, 사람이 있으면 가시면 실격이고요. 없으면 일시정지 의무는 없어요. 자, 이때 불법 주정차 주의하시고 멈추면, 자, 초록불 좌우 확인하고 사람 없으면 초록불 이래도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법 주정차에서는 바로 이렇게 1차로 들어와도 되는지 확인하시고 들어와도 된다고 할 겁니다. 한번 시험 전에 확인하십시오. 자, 횡단보도 앞에 건드리는 사람 없죠? 천천히. 다시 횡단보도 앞에 없죠? 여긴 제한속도 30km 구간 생활도로고요. 자, 40만 안 넘으시면 될 겁니다. 또 시험 전에 확인. 예. 자, 횡단보도 앞에 사람 건드린 사람 없고, 여기서 서행 좌우 확인하면서 출발. 약 300m 앞 우회전. 300m 우회전. 자, 횡단보도 앞에 건드린 사람 없죠? 150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깜빡이 껐다 다시 켜고 횡단보도 빨간불. 자, 오른쪽. 이때 깜빡이 꺼지면 감점 먹을 수 있습니다.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핸들 조작 조심하셔야 돼요. 저처럼 지금 꺼지면 감점 먹는 거예요.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좌측 60km 구간 30m 진행했죠. 여기서 지속도 50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시고 500m 좌회전. 여기는 70km 넘을 실격입니다. 자, 깜빡이 켰다가 300m 좌회전. 저기 다시 좌측 깜빡이 켜시고, 여기가 좌회전이 안 돼요. 왼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미리 깜빡이 킨 거예요. 자, 이제 브레이크 발안지고 신호 바뀌었네요. 자, 왼쪽 보고 150m 앞 좌회전입니다. 진로 변경. 네, 깜빡이를 껐다 바로 켜십시오. 좌회전입니다. GPS로 30m 지점에서 깜빡이가 꺼져 있으면 감점이 뜨기 때문에 바로 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멈추면 중립.
지속도는 아까 거기서 나올 수도 있고 요 돌고 바로 나올 수도 있고요. 랜덤으로 배정되어 있으니까 기어놓고 출발. 핸들 조작 주의하시고 1차로 진행. 들어온 바로 우측 깜빡이 켜고 30m를 진행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 보시고 여기는 제한속도 70km 구간입니다. 자, 다 들어왔으면 깜빡이 끄시고 여기서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또는 6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멘트 나옵니다.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80km만 안 넘으면 실격 없습니다. 좌회전 돌고 나면 항상 신호등 조심하셔야 돼요. 횡단보도 빨간불이네요. 바뀔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요. 전방에 멀리 직자가 들어와 있어서 혹시 신호 바뀔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하고 갑니다. 자, 바뀌죠, 그죠? 근데 지금은 횡단보도까지 다 지났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예. 전방에 어린이 보고요. 50 나오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어린이 보고요.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약 500m 앞, 약 30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자, 멈추면 중립. 자, 기어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50km 안 넘게 300m 우측 방향. 방금 제가 51km 약간 넘었거든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약 15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깜빡이 켤 필요 없죠. 이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깜빡이 켜야 된다 그러면 켜시고요. 자, 어린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 있죠. 이거 일시정지 의무 있는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일시정지 의무 있는지 있으면 정지했다 가셔야 돼요. 요 시험 전에 꼭 확인하십시오. 아직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어린이 보호 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한속도 표지판이 없어요. 50인지 40km 구간인지 확인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00m 우회전.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빵지터 부드럽게. 약 300m 앞 우회전. 300m 우회전. 150m 전방에서 우회전.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 그 커브 구간이니까 충분히 속도 줄이시고요. 시험장에서 나오는 차 주의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시험이 끝나는데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앞에 정면으로 진행할게요. 자, 종료 멘트가 들리면요.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요.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차를 예, 정차합니다. 정차하고 피해내시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고 시동 끄면 시험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쉬었습니다. 아자자 화이팅!